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백숙을 해볼게요, 닭백숙. 닭백숙이라 하면, 닭이 다리 두 다리를 예쁘게 꼬고 그 안에 찹쌀밥을 품은 그런 예쁜 백숙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닭을 토막내 왔습니다. 4등분으로. 요즘은 마트에 가면 정내가 잘 토막내 주시기 때문에, 자, 토막내가 오시고요. 이거는 닭은 1kg 조금 넘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물은 콜라병 1.5리터 두병 정도의 분량인 3리터를 준비했고요. 여기다가 마트에 닭 파는 데 옆에 가면 같이 있는 게잘 포장되어 있죠. 한약재료. 한약재료를 백숙용으로 지금 찬물에부터 미리 물에다 넣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를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이렇게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찬물에서부터 한약재료와 대추를 넣고 좀 끓여줄게요. 아, 그리고 통마늘 없으시면 이렇게 찌은 마늘도 괜찮아요. 저는 통마늘 있지만 오늘은 찌은 마늘을 넣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찌은 마늘도 괜찮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이 찹쌀이거든요. 찹쌀을 저는 같이 넣지 않고 따로 이렇게 한 줌을, 씻은 찹쌀이거든요. 이렇게 한 줌을 여기다가 찹쌀을 미리 한줌 국물에 넣으면 국물이 뽀얗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국물에 같이 넣어서 끓일 게 아니고 이 찹쌀은 밥솥에다가 따로 앉혀서 찹쌀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백숙 따로 끓이고 밥 따로 해서 말아 먹는 닭백숙 보여드릴게요. 닭은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시려면 일회용 장갑 끼고 하시면 돼요. 끼고 하시면 되는데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다른 거는 기름도 다 한번 미리 다 떼주셔갖고, 기름도 크게 뗄건 없고요. 껍질도 그냥 삶아서 그냥 쓰시고요. 드실 때 빼고, 기름 위에 둥둥 뜬 것도 드시기 전에 국자로 다 걷어내면 됩니다. 지금은 같이 껍질을 끓이는 게 좋거든요. 껍질이나 기름에서 나오는 그런 깊은 육수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끓이시면 좋습니다. 닭은 이 부분 있죠? 뼈 사이에 이런 게 내장 같은 게 아직 이렇게 제거가 덜 돼서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거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깨끗하게 헹구면 됩니다. 이 부분 있죠? 여기 뼈 가운데에, 닭 가운데 뼈 사이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내장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자, 이런 거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헹궈서 닭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찹쌀은 제가 밥을 따로 안치기 위해서 씻었는데요. 주의할 점은 맵쌀밥보다 찹쌀밥이 물을 적게 묻거든요. 찹쌀밥 할 때는 맵쌀보다 물을 적게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말아먹을 때는 찹쌀밥이 조금 진 것보다는 고슬고슬한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아주 좀 작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보면 이제 국물이 끓거든요. 국물 속에 있는 한약 재료를 10분만 더 끓여줄게요. 10분 지났거든요. 닭고기를 넣을게요. 이것도 같이 끓이는 겁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마늘 찍은 거반컵 넣을게요. 닭을 넣었으니까 국물이 온도가 또 내려갔죠. 다시 이제 김이 오르면 불을 낮춰서 한 40분만 좀 뭉근하게 끓이면 될것 같아요. 백숙이 되어가는 동안 백숙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양파 무침 하나, 간단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양파를 다듬었는데요. 이렇게 뿌리는 토려냈습니다. 자, 양파를 하나 채칠게요. 이렇게 하면 다 떨어지죠. 그리고 하나, 양파가 조금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조금 큰 사이즈예요. 저 닭이 오늘 어른 두 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고요. 대파를 조금. 너무 작게 안 썰어도 돼요. 청양고추를 조금 넣을게요. 이제 양념을 해볼게요. 진간장을 3스푼 넣습니다. 진간장 3스푼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매실 액기스 좀 넣을게요.
간장이랑 같은 양을 넣었습니다. 액기스 3스푼하고 진간장 3스푼. 식초를 넣겠습니다. 식초는 두 개만 넣을게요. 좀 새콤달콤한 맛이 나겠죠. 고춧가루 한 스푼. 이렇게 하면 양파 무침이 끝났습니다. 마늘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약간 이게 피클 맛 나는 무침이기 때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통깨 좀 한 반 스푼 정도 뿌려줄게요. 백숙이랑 같이 먹을 곁들이 반찬 하나 완성됐죠. 이제 백숙만 완성되면 됩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죠. 이렇게 쌀을 한쪽 넣어서 끓이면 그 쌀에 의해서 국물이 이렇게 뽀얗게 되거든요. 지금 한약 냄새도 지금 쏠쏠 나고 있거든요. 40분 정도만 이렇게 끓이면은 닭은 거의 다 있습니다. 닭이 익었는지 궁금하시면 젓가락 갖고 마지막에 찔러보셔도 돼요. 그럼 젓가락이 아주 가볍게 쑥쑥 들어가면 다 익은 거거든요. 다 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다 되면 한약재료는 바로 건져내시면 됩니다. 대추 같은 것도 건져내시면 되고요. 불을 끄고요. 이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대파를 얇게 쫑쫑 다진 거예요. 밥을 이렇게 따로 내셔도 되고요. 조금 끼얹어줘도 됩니다. 밥이 보이게요. 쉽고 빨리 끓일 수 있는 백숙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어 이모였습니다. 양파 무침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돼요. 이게 상아탕이거든요. 한약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한약재 대신에 이거 하나 뜯어서 넣어도 되거든요. 이 상아탕이 바로 한약 재료를 끓여서 만든 액기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백숙할 때 넣어 먹는 거랑 한약 성분이 겹쳐지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황기도 있고 대추도 있고 감초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그냥 이거 하나만 넣어도 저는 이거가 몇 번 끓여 먹어봤거든요. 끓여 먹어봤는데 닭국물에서 한약 냄새가 은은하게 나오는 게 정말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거는 그냥 제가 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